겨울철 빙판길은 지나다니는 차나 사람 모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이 내놓은 발열 파이프를 구축하면 길이 미끄러울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얼어붙은 도로에서 유일하게 영상의 온도를 유지시키는 히팅 시스템을 이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한 발전소 내 도로입니다. 영하의 추위에 도로 곳곳이 얼어붙었지만 사람이 지나다니는 가장자리 쪽은 바싹 말라 있습니다. 바로 보행로 내부에 발열봉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결과 차도는 영하 13도 안팎, 보행로는 영상 10도 정도로 무려 23도의 온도차가 납니다. 빨갛게 표시된 보행로 표면을 손으로 만져보니 살짝 열기마저 느껴집니다. 이곳 발전소는 겨울철 굴뚝에서 떨어지는 수증기가 땅에 얼어붙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도로에 발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스팀 라인들이 많아서 이제 그 스팀들이 많이 생성돼서 이제 바닥으로 이제 떨어지면 바닥이 이제 축축하게 젖어진 상태에서 날이 영하권을 떨어지면 다 얼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례가 1년에 뭐 몇 번씩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니까 그걸 줄이고자 해서. 언덕지대에 위치한 한 업체도 8년 전 사업장을 신축하면서 진입로에 같은 제품을 깔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물류 트럭이 오가다 보니 결빙 시 물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입니다. 전날부터 내린 눈으로 대부분의 도로가 젖어 있지만 열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미 건조된 상태인 게 확연히 비교됩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도로 표면과 달리 발열봉이 위치한 곳은 영상 5도 정도로 대형 트럭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8년이 넘도록 고장 한 번 없이 가동되는 점은 회사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장난 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자동 센서가 돼 있어가지고 겨울철에는 항상 이제 그 수치를 이제 올려놓고 하니까 아침에 뭐 일찍 출근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이제 운영되고 있죠. 네. 우리가 이제 공장도 있고 물류를 같이 하기 때문에 뭐 물류적인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그 뭐 비교를 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차이가 사실 많이 나는 거죠. 앞선 두 사례 모두 도로 열선으로 주로 쓰이는 케이블이 아닌 파이프를 통해 도로 내에서 발열이 이루어집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기 난방용 히팅 파이프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삼명테크의 기술력이 도로까지 영역을 넓힌 겁니다. 히팅 케이블 제품과 달리 히팅 파이프는 수분과 충격에 강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발열봉 내에 열을 축적하는 기능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전력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만 따지고 보면 히팅 케이블보다 비싸지만 시공비에 유지 보수 비용까지 더하면 훨씬 더 경제적인 셈입니다. 히팅케 밀봉 하우징에서 방수 기능이 뛰어나고 그리고 발열봉 자체가 추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노우멜팅 제품보다는 좀 더 내구성 있고 더 적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차나 사람 모두에게 치명적이어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따라서 경사가 심하거나 블랙아이스 위험 지역 등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파이프 형태의 발열 시스템 시공이 강력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